처진 나잇살이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때 자몽오렌지 시네트롤이 우리 몸속 지방의 분해를 촉진해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자몽오렌지 시네트롤이 뭐 처진 나잇살을 없애준다 해가지고 아 지방 청소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혈관 청소부 추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혈관 청소와 관련된 실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900mg의 시네트롤을요, 섭취한 실험군의 같은 경우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들 있죠. 일단은 혈관 속에 있는 중성지질,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서는요, 지방분해 단백질인 UCP의 활성이 촉진이 되면서 심혈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 질환 완화에도 큰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실 다이어트 효과만 있어도 만족스러운데 네. 혈관 건강까지 잡아준다니까 자몽오렌지 시네트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데요. 다른 또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이 자몽오렌지 시네트롤이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까지요? 이 근육은 몸을 지탱하고 움직임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인 위장관, 심장 이거 역시 또 혈관도 근육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몸에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대를 기점으로 최대 정점을 찍었다가 4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고요. 80대에 이르르면 30대 근육량의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이 근육을 만드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자몽오렌지 시네트롤이 만들어내는 UCP 단백질인데요. 실제로 이 UCP 단백질은 근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로 근육과 지방세포를 만드는 데 크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로 입증이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몽오렌지 시네트롤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UCP 단백질 생성을 촉진해서 근육 생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